딘통형 문주영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 안 해졌네요. 오늘 꼭 잘 뽑으시길 바랍니다. 야 그래 알티야 우리 또 바치팔의 초창기 멤버 어? 역사가 있는 우리 또 알티 아니냐 동생아 가입해라 야 50만원 바로 2만 다이아로 페이백 할 테니까 동생아 어? 그 내용은 좆밥혈에 그 강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하이에나 같은 그 적혈로 가지 말고 들판에 사자 같은 와일드한 일쪽으로 와 너 바치팔 때 그 패기와 열정을 형이 누구보다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너는 형이랑 합이 맞아 거기 하이에나들이랑은 좀 미안한데 안 맞는다 동생아 어? 가입해라 왜 항상 너 이상하게 좀 적으로 가냐 야 알테 동생아 가입하라고 아씨 이번에 형이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섭초반에 아, 너네 열은 나중에 말하잖아 캐릭 팔면 그냥 남이야 끝 남이라는 게 뭔 말이야 그냥 쌩 무시 이게 리니지의 팩트야 현실이고 너가 지금 리니지를 이번에 처음 해봤잖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너를 챙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너 가금하면 기립박수 쳐주지 형은 걱정부터 해주잖아 동생아 잘 생각해 혈에서 형님 동생 뭐 하면서 뭐 위하고 못 뽑아주면 와 해주고 그냥 씨발 접으면 남이야 아무것도 젖도 없어 리니지란 게 그래 근데 형은 딱 말할게 형은 접지 않는다 형은 팔 생각도 없어 이게 이미 지금 형께 아니야 시청자들과 함께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형은 솔직히 이걸로 해갖고 후원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더욱더 형은 팔고 싶지가 않아 정말로 뭐가 힘들다 혹은 아무튼 진짜 뭐 웬만할 건 팔 일은 거의 절대 없어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시청자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 후원도 많이 받았고 에? 이제는 저만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공동 캐릭터예요 시청자분들과 좀 오그라들 수 있는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광고비로 후원으로 큰 캐릭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형이 정확하게 말할게 너랑 지금까지 그 바치팔에서 게임했던 사람들 다 접었어 어? 소니비 캐릭 팔았지 다 팔았어 다 떠났어 다 남 됐잖아 형 말대로 그대로 가잖아 게임은 접으면 그냥 남이야 게임할 때나 형님 동생 뭐 이러지 맞잖아 자 일단은 전설 변신 한번 먼저 갑니다 전설 변신 뜨면 1,000만원 바츠 램스아트 자 일단 1,000만원 벌었고 근데 이거 재뽑기도 뒤져 중복 나와 무조건 아이 젖밥 아니잖아 살아있잖아 어? 자 부적 먼저 갑니다 일단은 이게 20개라서 봉부 먼저 뽑고 부적 합성 한번 하고 갈게요 그게 맞잖아 나 봉부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자 봉부 먼저 갑니다 어? 성공을 두 개나 했네 하나만 더 뽑아볼게 아이 씨발 성공을 두 개나 했어 어? 잠깐만 존나 뽑는다 이거? 아 씨발 성공을 왜 하나가 안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뽑는 건데? 제작 5만의 탑 이동 부적 각인 맞죠 이거? 여기서 씨발 바로 그냥 어? 실패하면 하나 줬었네 아 진정만 해줬어야지 제발 여기서 나와버려 그냥 3초 바로 뽑아버리게 족가고 씨발 자 부적 갑니다 가운데 여기를 딱 클릭하고 됐다 씨발
오케이 일단 걸렸어. 자, 이 정도면 나쁜 그거 아니에요. 예, 잘 뽑은 겁니다. 아, 이걸로 떴어야 되는데 씨발 공부가 안 떴네. 16번 만에 뽑으면은 양호야, 양호. 예, 완전 나쁜 그건 아니야. 일단은 조각 몇 개 주냐? 조각 7개 양호. 네, 15개 까갖고 조각 7개. 여기다 전비까지 뽑으면 12득이다. 야, 3층 뽑아야 되냐, 근데 미안한데. 그냥, 씨바, 망토나 뽑을까? 3층은, 하. 3층이라, 씨바,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된장인데, 내가 봤을 적에는. 야, 3층 좀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어차피 메인 캐릭터는 4층에서만 사냥하니까, 3층 있어야 된다고? 아, 씨바, 근데 돈이 이게 핸드폰 들어가는 거, 이거 뭐, 쉽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어차피 조각이 필요하니까 일단 뽑을게요. 예. 걔 맞잖아. 어차피 조각이 7개인데 전비 도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전비를 뽑고, 뭐 시기를 뽑든 오브를 뽑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어? 다이아, 씨발! 다슴! 저 뽑혀야 되는데? 변신? 망토는 크게 의미가 없어. 어. 그, 내꺼 저기 뭐야. 마방 올라가는 망토가 있잖아. 한 번에 간다. 어? 숫자가 초놈이 이르겠네. 씨발, 한 번에, 제발. 한 번에, 제발.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이 순간만. 와. 족 같은 새끼네. 어? 족아 웃기네. 제발. 여기서 한 번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 꼭 마지막에 이게 조각이 안 나오더라. 씨. 아, 시원하게 한번 줘라. 그놈의 띠링띠링 소리는, 씨. 제발, 전비야, 나와줘. 부탁할게. 너라도 좀 도와줘라. 어? 싸가지 좀 짓거리지 말고, 제발, 너라도. 형님, 한 번만요. 제발! 제발, 형님! 야, 일단은 지금 투자 대비해서 지금 4층 부족이라 일단 전비 대성공이면은 나쁘지가 않다. 어? 그리고 지금 바츠 램사트면은 내가 봤을 때 지금 개이득이야, 지금. 이거 뭐 중복 나와도 괜찮고, 컬렉션 나와도 좋고. 자. 시간 많으니까 3층은 좀 천천히 좀 뽑을게요. 자, 클래스부터 갑니다. 제가 지금 재뽑기를 최근에 또 전설을 두 마리 뽑았는데 실패했거든요. 아, 재뽑기를 너무 실패했어. 이 씨발 꼭 이런다니까. 안 나와. 두 마리 빵꾸가 죽었다 깨어나서 중복이 다섯 개나 됐어. 아, 말이 되나 이게 진짜. 얘네만 몇 번 나오냐. 400만원짜리 중복이라고 봐야돼 이거는. 족가고 씨발. 야, 15번을 재뽑기를 했는데 저게 빵꾸가 안 나온다. 이게 말이냐. 중복이 5개가 됐다니까. 이거 두 마리가 못 뽑아가지고. 아, 아까 전설 변신을 뽑으면은 재뽑기 400만원 들어가잖아. 400만원에 그냥 전설 하나 뽑는 거야. 재뽑기 씨발 너무 실패해버리니까. 이번 거 실패하면 그냥 확정 눌러버릴게요. 유리? 아니야, 쟤들이 잡았어. 아, 그래요? 그냥 그냥 와본 거 같아요. 네. 애들 빠진 거 같아요. 중앙에 없습니다. 애들 다 패됐네요. 여기 분들 저기 전설 템 뽑으러 자, 가셔요. 추적자 뒤에. 추적자 선 아머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배달했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5만 3, 4층 살자 하나요? 용기 분들이?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생각날 때 가끔 가가지고 그냥 기습? 제가 지금 쓴 게 보니까 75만이거든요? 75만에 4층 부적에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전설 변신 중복 하나, 그 다음에 전비 하나. 나쁜 거 같진 않은데 어차피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거 나중에 신화 재료로 써야 돼. 전설 변신은 진짜 나중에 필요해요. 반대로 컬렉션을 뽑다가 방금 실패했지만은 반대로 신화가 나오면은 중복을 뽑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맞잖아.
아 카즈야 형 사층 부족은 진짜 무조건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고장하거든. 야 뭐 어쩐다고 어쩐다고 뭐 어쩌라고. 아 너네 뭐 되냐 어? 씨발 맨날 센 놈 오면은 뭐 다굴 맞히고 뭐 어쩐다고 새끼야 어? 야 인마 어쩐다고. 아 뭐 어쩌라고 인마 어? 뭐 돼? 다굴을 존나게 치고 있네 어? 얍삽하게 뒷골목 양아치들처럼 어? 여보세요. 예, 네, 대출 안 받습니다. 돈 많아요. 뭐 하냐, 너네? 어? 족밥들끼리 모여가지고. 1대1로 하자, 1대1로. 자신 있으면. 아, 씨발, 대출 안 받는다고, 이 사람아. 전화를 존나게 하고. 뭐 어쩌라고? 헐?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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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씨구 돌아간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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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티야, 씨. 알티야, 적당히 하자, 진짜, 와.